자, 그러면 게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미리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게임 리틀 나이트메어 2 다섯 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이게 매일 오 놀래라. 오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아이고 이번 클런데 씨. 아이고 아이고 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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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지난주에 이렇게 뛰어가서 계속 이쪽으로 가야 되나 보더라고요. 제발 제발. 아이고 씨. 아 늦었어. 저걸 빨리 당겨가지고 들어가야 되나 봐요. 아 잠깐만. 자 친구야, 내가 열심히 달릴게. 무서워 진짜 씨. 나 어딨어? 나 왜 죽은 거죠? 나 왜? 아 여기서 왜 자꾸 죽죠? 다시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이거 좀 늦은 것 같아요. 아. 타버려라 씨. 안녕. 선생님을 불태워 죽였어요. 네, 대장을 죽였습니다. 지금 저 손을 제가 뭐 놓지를 못하겠어요. 너 왜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왜? 뭐 나오니? 뭐가 나와? 네. 좀 그동안 마음이 외로웠구나. 왜 불 떼고 앉았어, 너? 자, 가자. 이제, 친구야, 가자. 가자. 친구야, 왜? 친구, 가는 거야, 친구야. 아이고, 기다려야 되나? 친구가 불을 왜 저렇게 떼고 있죠? 친구, 이거 나 못하겠는데? 너가 좀 이렇게 점프하게 도와줘. 그래, 오케이. 네, 자. 문이? 이거 아니야? 이 소리 너무 무서워요. 자,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가시죠. 전 지금 이 게임 볼륨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좀 되게 이 무서움을 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잠깐만, 또 어디로 와야 돼? 또 누구 나오는 거 아니야, 갑자기? 조심히 가자, 친구. 놀래라, 뭐야? 이거, 대장을 죽였으니까 끝이 난 거겠죠? 자, 가자, 친구야. 자. 밖에 비가 와, 친구야. 무서운데? 왜 또 비가 오고 그래? 전 비 오는 날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자, 무서우니까 같이 가자, 친구야. 손 잡고 가는 거야.
그래도 뭔가 시작하자마자 대장을 죽였습니다. 병원을 탈출했네요. 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미리 좋아요 눌러주세요. 버스 정류장이요? 여기 왜 사람들이 다 죽어 있을까요? 자, 가자. 근데 이제, 뭐야, 뭔 소리야? 일단 저장 포인트에는 왔어요. 또 이상한 사람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또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안내방송 같기도 하고. 자, 물건을 싸게 팔아요. 싸게 팝니다. 어서 오세요. 그냥 막 올라와도 되는데 사람 막 떨어지는 거 아니겠지, 위에. 여긴 또 어딜까요? 학교? 아니, 학교는 지났잖아. 병원 지났고. 아이고, 저기 계단이 없었군요. 미안해, 친구야. 내가 조정을 잘 좀 못해. 왜 음악이 나오죠? 무섭게. 이쪽 문으로 가야 되나봐요. 친구야! 도망치는 거 아니야? 지금 제 얼굴이 막 풀린지도 모르고. 깜짝이야, 씨. 잠깐만, 저 어떻게 가야 되나? 무서워. 저 되게 무서워요, 지금. 또 떨어지는 거야? 아니, 그 사람 아까 어디 갔지? 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나요. 저 뭐 하고 있어, 저 사람. 머리를 쳐박고 있어요. 왜, 친구야, 가지마, 가지마! 너 왜 겁이 없니,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봐. 지금 갑자기 또 무서워졌어요. 이렇게 뛰어야 돼? 야, 친구야, 이쪽으로 건너와. 여러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 일단 저장 포인트에 왔습니다. 좀 무서워요, 여러분들!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저 또 움직이는 거 아니겠죠? 불 끄고 가야 되나?
저 안에서 뭘 보고 있나 봐요. 전부 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 네, 냠냠님 퍼하 반갑습니다. 전부 다 텔레비전의 중독에 걸렸는지. 일단 전 문이 뚫린 곳으로 왔어요. 알았어. 자. 으이씨.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게 맞겠죠? 계속 이렇게 가기만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쵸, 음악이 묘하게 발랄합니다. 갑자기 저장 포인트로 왔어요. 또 제가 잘 못하는 길찾기. 어! 아, 친구야! 아, 친구야! 야, 너 혼자 그렇게 자꾸 가면 어떡해. 자, 가자. 여기는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또 그쪽으로 가야 돼? 야, 이씨. 쟤는 겁이 없어. 자. 이게 엘리베이터인가 봐. 다시 가자. 아, 올라가요, 올라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어? 친구야, 근데 여기는 나갈 수가 없는걸? 열쇠가 있어야 되나봐. 다시 그럼 내려가야 되나? 어! 놀래라! 아, 네. 깜짝 놀라시길 기원하며 후원해주신 노인코레방님께서. 아니, 노인코레방님 진짜 열심히 후원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네. 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쪽으로 뛰어야 되나? 이제 또 길을 잃었어요. 아, 근데 또 저쪽으로 갈 수가 없는 게. 아, 네. 노인코레방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땡큐! 징그러웠어, 방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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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우, 네. 저쪽으로 뭔가 가는 것은 맞는데 열쇠를 찾아서 와. 야, 친구야! 쟤는 겁이 없어요. 오라고 막 손짓을 하고 있는데. 친구야, 여긴 길이 아닌 걸 알았잖아. 이제 어떡하라고 나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보시면 여러분 오른쪽을 좀 봐주세요. 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맞아. 이봐. 역시. 근데 친구는 혼자 올라갔어요. 저 혼자 딱. 꼭 무서운 건 저를 다 혼자 시켜,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서.
오오오 이야 우와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딱 비가 새는 게 더 무서워요. 와 이제 여기서 열쇠를 찾아야 되나봐요. 열쇠 찾으러 갑시다. 이야 이야 어 어 이건 아니고 어 저게 열쇠인가? 저게 열쇠야? 어 열쇠 바로 찾았어. 열쇠를 바로 찾았어요 여러분. 열쇠를 찾았어요. 친구를 구해주러 갑시다. 친구야 우리 다시 만났어.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어. 일단 우리가 왔던 길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어 다시 그걸 눌러? 알았어 자. 왜 뭐? 아무 반응이 없는데? 근데 열쇠를 너무 쉽게 찾은 게 좀 불안해요. 아이고. 아 이거 아닌데? 아까 위 2층이 있었단 말이죠. 보셨죠 아까 여러분들? 이렇게 어? 아까 2층이 있었는데? 아 이거를 하고 다시 저걸 타나? 이건 아니야? 어? 빠르게 달려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오라고요? 아 이렇게? 어? 알았어 알았어. 뭐 어떡하려? 어? 뛰라고? 야 이런 이런 단순한 저 친구 보았어요? 헤이 헤이 이러는 거 봤어요? 냠냠님의 가스라이팅으로 어 제가 이쪽에 뭐가 있었단 말이죠. 보니까 이거 이거를 자주 만나야 되더라고요. 이걸 자주 만나야 되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왜 이렇게 들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유리병이 이렇게 있지? 사진도 있네? 자 가보겠습니다. 어우씨 왜 친구야 왜 달리지마 왜 여기 뭐야 오 무서워 여러분 저 탑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반지의 제왕인가 저거? 가자 친구야 우린 갈 길이 멀어. 아니 나와 나와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야. 에이 설마 또 올라가야 돼 이거 타고? 아 나 왜 문으로 못 가는 거죠? 야 이
아이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세상이 아닙니까? 여기 도르래가 있고. 아우, 또 저런 걸 타고 가야 돼? 오케이, 알았어, 자. 야이씨, 또 자기 혼자. 자기 혼자 먼저 넘어가는 거야? 야, 이 나쁜 놈아. 난 또 뛰어야 돼? 야, 이 나쁜 놈아. 자기는 편안하게 가고, 난 또 뛰어야 되고, 뛰다가 난 또 떨어져서 죽고. 어우, 잡아줬어. 아휴, 씨. 어우, 세이브 포인트가 왔습니다. 맨날 저래, 쟤는. 자기는 편하게 가면서요. 저분 계속 이렇게 개고생을 시키네요. 친구야, 또 니가 들어서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자. 아, 오케이. 가자, 친구야. 올라갑시다. 네, 이제 슬슬 좀 불안해지지 않으십니까? 뭔가 누군가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요. 보스 대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게 무서워요. 친구가 올라오면 갈게요. 전 쫄보라가지고. 자, 친구야, 이제 창문을 넘어가면 무서운 놈이 나올지도 몰라. 이쪽 문이 아닌가 봐. 어? 오케이, 자, 또 들어 올려줘. 또 이거 아니야? 아씨, 무슨 소리가 나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대빵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 좀 먹겠습니다. 여기 왜 서류 더미와 TV가 이렇게 많은 걸 보면, 어, 뭐야? 어? 아이씨. 달릴 준비하라 그래도 달렸어요, 그냥. 어, 빨리, 빨리. 어? 달려야 돼? 달려야 돼? 달려야 돼? 달려. 어. 어, 뭐야? 달렸는데 죽었는데. 달리다 죽었는데? 어? 어? 죽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왔어. 우와. 어, 친구야. 친구야, 괜찮아? 어, 도와줄게, 자. 자, 친구야. 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았어, 우린. 죽어가지고 다음판으로 넘어온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됐네요. 응? 저 뭐 연기가 나는 게 뭐야, 친구야? 가지고 가보자. 친구야, 또 나 받쳐줘. 오케이. 아, 실내가 이렇게 무섭다니. 왼쪽 갈까요? 저 안쪽 방 갈까요? 아, 오른쪽 방. 이제 오른쪽 방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또 뭐야, 여기. 뭔데? 이거 또 뭘 가지고 가야 되나?
일단 저 뒷방으로 가는 게 맞나 봐요. 여기는 물건을 가지고 오는 방인가 봐요. 아, 나 무서워. 아, 또 심장이 지금 무리가 오기 시작했어요. 어, 또 TV가 있어요. 또 TV 속으로 들어가야 되나 봐. 머리 아파. 네. 아니야. 아니야. 어, 이제 아, 이 장면이 계속 반복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꿈을 탈출하는 것 같은데 꼭 탈출하려고 하면 저 친구가 저를 구해준단 말이에요. 아, 근데 스포가 더 무서워. 길다란 사람이 하나 나올 거래. 어? 내 친구 안 구해줘. 어? 나 무서워. 나 눈 감으면 안 되죠? 친구야, 나 정신을 못 차리겠어. 어? 저 사람 나온다고요? 어, 나오지 마! 친구야! 어! 친구야! 잠깐만, 나 안 움직여. 이렇게 안 움직여. 어? 친구야, 너 어디 갔어? 어! 여기 숨어 있으면 안 될까? 어, 오지마, 오지마! 어! 제 친구 데리고 왔어요. 나 진짜 무서워서 못 나가고 있어. 아, 저기 벽에 그림 보이시죠? 아까 그 사람이에요. 저기 지금 그림 보이시죠? 또 가야 돼요? 또 다시 저 방 들어가야 되나? 저 TV 속으로? 다른 길은 없는 거야? 나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오늘 한 것도 없이 일단 가보겠습니다. 일단 세이브 포인트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책장을 타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에이 그래, 그 노란 친구는 사실 큰 도움이 안 됐어. 높은 곳 올라갈 때만 발받침 해주는, 그냥 걔는 내 쫄보였을 뿐이지. 난 내 혼자 탐험을 즐길 수 있어. 그 친구는 진짜로 발받침밖에 되지 않았다고. 빙글빙글 동글동글님 공부 때려치고 공력 보고 있다고. 와우, 와 텔레포트가 이제 되는 느낌이네요. 근데 일단 세이브 포인트는 왔어요. 떨어져야 될까요? 저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 아하. 근데 이렇게 하면 어쩌라고? 죽고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아, 아 다시 저 TV 속으로 나와야 되는군요. 가 어떤 다른 세상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매개체인가봐요. 아 이쪽으로 가라는 거겠죠? 지금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보고 계신 건가요? 자 길을 갑시다. 길을 갑시다. 친구가 잡혀갔으니 달려서 뛰어. 뛰어서 달려. 달려 달려 갑시다. 점프를 나는 잘 못하니까. 아이고, 아 저 줄을 잡는 건가 봐요. 줄을 잡는 거였군요. 아 이런 거 제가 저런 걸 못해. 이게 공간감이 없어요. 이렇게 원근 이게 거리감이 없어요. 어디서 뛰어야 되지? 여기쯤일 것 같죠? 줄을 잡아 봅시다.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점프 가자. 계속 걸어가자. 실외기가 계속 있네. 피해서 가보자. 랄랄랄랄랄랄라. 비를 피해 건물 속으로 호이 들어왔어요. 또 텔레비전이 있고요. 마치 내려가라고 이렇게 전화기도 있어. 이제 119에 신고해야. 아이고 죽은 줄 알았는데 계단으로 안 내려와도 되네. 이거 앉아서 TV 보는 곳인가 봐요. 그냥 가야겠습니다. 아, 그냥 가는 게 아닌데? 아, 이거 리모컨. TV를 켜서? 헉! 리모컨은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저쪽 TV로 연결해서 가나 봐요. 가자 가자 가가자. 와우 여러분, 11시 30분이 되면 꼭 저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응? 저 TV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기 티비 타지 말라고요? 왜요? 타면 뭐 이상한 데 가나? 아, 여기로 가는 거군요. 저쪽 TV 타고 싶었는데? 타고 싶었는데. 어? 여기서 모자를 찾을 수... Thank you! Where is my cap? Where? How do I can find my cap? 여기서 모자를 구할 수 있대요. Where is it? My cap. 예, 여기서 영어 공부하세요. Left, yeah, left. 아, oh, here is. Oh, thank you, my new cap. 모자를 한번 써볼까요? 제가 처음으로 모자를 찾았어요. 와우, wow, oh, police. 와, I'm the police. You're under arrest. I'm going to you. 하하하하하. I'm the cap of this building. Where are you? I'm looking for my friends. 오. 아. oh, my mistake. 포스트맨님 우체부래요. I didn't know that. Yeah. 포스트맨 모자였대요. Oh, here is the letter. Hello. Anybody in here? Hello. 이게 경찰 모자가 아니었어. 어? 돌아왔어요. 어, what can I do? Oh my god, where is it? 아, 저 TV 타는 거 아니라고요? 어, okay, let's go next house to send the letter. 오케이. Okay. Hello. Anybody in here? 어? 티비를 껐어요. 기분이 나빠. 티비 탔는데 Hello. 오, oh, no. Where I am? Oh. Wow. 아, 왔던 길 아니야? Hello. 아, 전등을 잡고 옆으로 가는 거예요? Okay. I'm going to jump. Wow. 앞으로, 뒤로. 앞으로 점프. Yeah. Hello. I'm postman. 근데 모자를 이거 안 예뻐. 그냥 이걸로 다시 할게요. 난 얘가 귀여워. 이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쪽 갈 수 있어?
갈 수 없는데? 어허. 야. 네, 한국인인 거 알고 있습니다. Yes, I know you were Korean. 뭐 꼬였다고요? 저쪽으로 공략을 끄니까 바로 물으시겠다고. 근데 이쪽까지 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 텔레비전을 끄자. 어허. 아, 밑으로 떨어져서? 아, TV를 끄라고? 어우. 그죠? 이걸 아까 제가 땡기고 싶었거든요. 오케이. Okay. Oh, thank you. I'll find it. Okay. Perfect. Let's go. Get back. 오케이. 꺼져. 자. 오케이. 네, 빙글빙글 동글동글님. 네. 어, TV를 끄지 말라고요? TV를 끄지 말래요. 외국인 우대 방송. TV를 끄지 말래요. 자, 외국인 것과 외국인인 것과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외국인에 우대하지, 외국 게시문을 이렇게, 아이고, 이거 올라가지, 어, 오케이, 점프. 오케이, 빰빠빠빠빠. 야, 좀 조용히 하고, 조용히. 아, 왜는 조심성이 없어요. 저 사람 움직인 거 아니겠죠? 제가 TV를 껐거든요. I turn off the TV. I turned off. 아, 그냥 생 까고 지나가는 걸로. 오케이. 괜히 TV 꺼가지고. 그래, 그렇지. TV 보고 있는 사람. TV 끄면 짜증나잖아요. TV 안 끄고. 그냥 가겠습니다. 괜히 건드려가지고. 사서 고생했네요. 안 돼, 안 돼, 소리 내지 마! 어, TV 보시느라 정신이 없으십니다. 문이 안 열려요. 창문이 안 열려. 아, 저쪽 TV로 내가 들어가야 되나 또? 아. 와, 씨.
자, 그럼 숨을 데를 찾아놓자. 아, 여기 숨어야겠어. 여기서 숨어야겠어요. 그죠? 잠깐만. 여기서 대기한다고? 여기 숨어 있으라고?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아, 이거 아니잖아. 아, 이거 아니잖아. 저 아까 그 거기 숨는 게 맞는가 봐요. 잠깐만, 저 TV 켜놓고 가야지. 어, 큰일 날 뻔했어. 주방 옆에 공간이 어디 있어요? 여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여기 숨는 거. 오케이. 여기 아니라고? 여기 숨으라고? 여기 숨으라고? 나가는 거죠? 예, 화내지 마세요. 빙글빙글 동글동글님. 화내지 마세요. 나가는 게 어딨어. 아, 일로 나가라고요, 아예? 아닌데? 이쪽으로 일단 들어. 아, 냉장고 문을 열고. 자, 잠깐만요. 냉장고 문을 열고 위로 올라가서 리모컨 작동. 거기서 잠깐 아줌마 싱크대 앞으로 올 때까지 TV로 가서 You can stand behind her back or for the chair. 아, 뒤에 숨으라고. 방법들이 많네요. 오케이. 오케이. 죄송. 외국인 우대한 건 아닌데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냉장고 문도 열고 막 했는데 결국 외국인 말을 들었어. 죄송합니다. 자, 세이브 포인트가 가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빙글빙글 동글동글님,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저쪽 TV를 켜고. 오! 자, 이제 죽었어. 근데 어떻게 올라가지? 아. 오. 오! 네, 이제 세이브 포인트가 도착을 하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이브 포인트 도착했어요. 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에서 완전 너무 고생해가지고 진짜 마음을
네, 졸였네요. 네, 오늘 이렇게 또 리틀 나이트메어 2 5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오는 금요일 저녁 10시에 다시 6번째 라이브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6번째 게임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도록 해요. See you next Friday at 10 p.m. Thank you for watching me. 네, this week.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저녁 10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